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용어 중 하나인 골디락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디락스는 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어느 날 소녀 골디락스가 숲을 걷다가 세 마리 곰이 살고 있는 집을 발견합니다. 그 집에 들어간 골디락스는 곰 가족이 준비해둔 죽을 발견하고 먼저 아빠 곰의 죽을 먹어보았지만 너무 뜨거웠습니다. 엄마의 죽은 너무 차가웠고 마지막으로 아기 곰의 죽은 딱 적당해서 모두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경제에서의 골디락스.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성장과 물가 안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골디락스 경제는 경제 성장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잘 돌아가고 실업률도 낮으며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디락스 경제가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적당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등을 통해 시장을 조절합니다. 결론적으로 골디락스는 경제가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경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은 경제의 골디락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경제 용어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를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